제4의 물질로 알려진 플라즈마를 얘기하면 먼저 에너지 분야가 떠오르시죠. 첨단 산업에도 많이 쓰이는 플라즈마 기술이 농식품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오래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성질을 저장성이라고 합니다. 식품의 저장성을 키우고 살균 효과를 높이는 데 플라즈마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로 살균 처리한 고구마는 7주 뒤 부패율이 50%로 같은 기간 일반 고구마 부패율보다 30%포인트 낮았습니다. 플라즈마를 처리한 식품의 저장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겁니다. 이뿐 아니라 미생물 살균과 병충해 방제, 농산물 숙성 억제에도 플라즈마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저장고 안에 저희가 개발한 그런 플라즈마 장치라든가 시스템을 부착해서 실증하는 것이 내년도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실증하고 상용화하는 것들을 저희가 후보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서 지금 그 로드맵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에너지와 환경, 전자 분야의 널리스였던 플라즈마 기술이 먹거리 분야로 확대되면서 미래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연구진은 섭씨 0도 이상에서 농식품 손실을 줄이는 고온 저장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온 저장 기술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수출로 이렇게 산업을 끌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에 플라즈마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플라즈마 파밍 기술은 우리 농식품을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